자, 계속해서 채빈이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뭐뭐가 있다라는 표현할 때는 뭐 또는 뭐? 뭐요? 뭐가 있어요? 뭐뭐가 있다라는 표현할 때 There is 또는 There are를 사용한다. 그럼 이따가 언제 there is 쓰고 언제 there are 쓰는지 물어보겠죠. 찍었는데 맞췄어요. 예. 찍은 게 아니고. 뭐뭐가 한개 있다고 할 때는? There is. 왜? 한 개라서. 남자 한명 앞만 길어봤자, 여자 한명 앞만 길어봤자, 어떤 물건 앞만 길어봤자, 그래서 he, she, it은 전부 다 같은 비 동사를 쓰죠. 그게 누구야? 그게 누구냐고. 동사. 그 비동사가 누구냐고. He, she, it이 같이 쓰는 비동사가. He is, she is, it is 하니까. 남자 아이 한 명이 있다. 아, He is there. 그래요? Yeah. 보이가 있다. 아, going there. 아, 그래요? 오케이. 이 얘기부터 또 해야 되겠네. 뭐? There. 여기에 이런 거 쓰지 않던가요? 아, 거기에 응? 간다. 그래서 there의 두 가지 뜻꼭 알고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뜻 뭐? 거기에, 거기로, 거기에서 또또 다른 뜻은 뭐? 어떤 이야기? 아닌데 왜 그러지? 아, 이게 무슨 없어요. 뜻이야? 없다. 아무 뜻도 없다. 조건은 뭐랑 같이 사용한다? 비동사랑 같이 사용한다. 비동사의 두 가지 뜻 뭐? 있다. 근데 대어랑 같이 쓴 비동사의 뜻은 무슨 뜻이 된다? 오케이. 남자아이 한 명이 있습니다. 보이가 있습니다. 보이. 보이. 이제 뭘 배웠는지 여긴 어디 난 누구 맨날 합니다. There is a boy. 무슨 어보이 이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남자아이 한 명이 있니? 남자아이 한 명이 있다가 there is a boy래. 우리 기본적으로 맨날 하잖아. 그냥 평범한 문장, 묻는 문장, 아니라고 하는 문장 하잖아. 그래서 there is a boy, 남자아이 한 명이 있다. 뭐그방 안에 하고 싶은 인도 남자의 한 명이 방 안에 있습니다. There is a boy in the room. 남자의 한 명이 방 안에 있니? 남자의 한 명이 방 안에 없다. There isn't a boy in the room. 에이, 무슨 the boy is 같은, a boy is 같은 소리 하고 있네. There is, there are 쓴다고요. There로 시작한다고요. 뭐뭐가 있다라는 표현 특이하게. 그리고 그때 there의 뜻은 몇 번째 뜻이고. 두 번째 뜻이 뭔데? 비동사랑 같이 쓰는 있다. 그래서 there의 뜻이 뭐냐고? 아, there의 뜻이 있다요? 아니요. there의 두 번째 뜻이 내가 뭐라고 방금 전에 가르쳐줬어? 뜻이 없어요. 그래, 뜻이 없다고 there 자체는 다만 비동사의 뜻이 무조건 무슨 뜻이 되게 한다. 이다가 아니고 있다란 뜻이 되도록 만든다고요. 내가 영어를 잘 못하더라도 외국인이 지나가면서 there are 이러고 있어. 정확한 뜻은 몰라도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에 있다. 저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거기에 거기에 같은 소리 하고 있다.
있다, 뭐가 있네, 뭐가 있네, 이러고 있다고요. 또 설명해야 됩니까? 대열의 두 가지 뜻이 뭐라고요? 거기에 거기를 또 없어요. 그럼 어떤 외국 사람이 영어를 쓰는 사람이 There is, there are, there is, there are 이러면서 돌아다니고 있어. 그럼 뭐라 그러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지금? 뭐가 있네, 뭐가 있네, 뭐가 있네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다고요. 이런데 뭐 빨리 끝내자고요? 응? 네. 아, 그래요? 저는 자, 벗어나고 싶어요. 그녀는 그녀의 방에 있다. 해볼까요? She She is is in her room. in her room. 됐습니까? 이거는 there is, there are를 쓰는 게 아닙니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in her room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니까 우리말 질문은 그녀는 어디에 있니? Okay, 그래서 in her room 이란 대답 듣고 싶어. 영어로 물어보면 Where is she? Where is she? 라고 물어보면 된다. Okay, 뭐뭐가 있다라고 말할 때 쓰는 표현과 주의할 점은 자, 공이 하나 땅바닥에 있으면 뭐라 그래? Apple is on the ground. 대열. Is a ball There is on the a ball on the ground. ground. 뭐야 저거 이명박이다. 이게 이명박이냐? 이명박이냐? 오케이. 두개 이상이 있다고 할 때는 뭐를 사용한다, 기본적으로? There. There are 사용한다. 그래서 공이 두개 이상 있으면, 땅바닥 위에 공이 두개 이상 있으면 뭐라고 한다? on the ground. The ball on the ground라고 표현한다. 예, 그래서 is와 are는 비동사의 무슨 시제다? 현재 시제다. 그래서 어떤 외국인이 지나가면서 there are 보고 있으면 언제 뭐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제 그러면 그 외국인이 옛날에 우리나라에 와본 사람이었어. 그러면 there was, there were 이러고 있으면 과거 시제 그럼 뭐라고 우리말로 뭐라고 얘기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있었는데 뭐가 있었는데 있었는데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겠죠 그때는 그렇습니까? 그래서 there is만 보고 알수 있는 표현 언제 언제 현재 현재 몇 개가 한 개. 한 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다 there is라고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은 오케이 그래서 책상 위에 책한 권이 있으면 There is a book on the desk. there is a book on the desk. 오케이, 그 다음에 바닥에 물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안 뭐야? 넘어지기 위해서 하고 까꿍. 싶으면 There is water There is water on the 바닥에 뭐였죠? floor Flower. Be careful. be careful 뭐였죠? 넘어지다 넘어지다요? 아씨. 넘어지다 넘어지다. fall down 넘어지기 위하여 To fall down.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To fall down. 나. 넘어지기 위하여 To fall down.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Not to fall down. 투두에 not을 집어넣으면 뭐가 만들어진다? not 투두가 만들어진다.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는 거,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투두. 뭐뭐 안 하는 거, 뭐뭐 안 하기 위하여, 뭐뭐 안 하기 위한, 뭐뭐 안 해서 not to do. 오케이, there are는 언제, 현재, 몇 개가, 여러 개가 있다라는 표현이다. 오케이, 그래서 책상 위에 책이 두권 이상 있으면 books on the desk. There are books on the desk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오케이, 다음은 묻고 답하기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